애터미 스타마스터 한규빈입니다. 아, 오늘도 많은 분들과 함께 하고 계신데요. 네, 이종숙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이선님도 안녕하세요. 김용숙님도 와주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라이브를 통해서 애터미 가족 여러분들과 만나니까 더 색다른 기분이 느껴지는데요. 많은 분들과 소통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의 애터미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네, 배경 너무 예쁘다고 감사합니다. 네, 한약 냄새가 아닌 은은향 향이라서 너무 좋아요. 네, 저도 공감합니다. 머리 감고 나면 두피가 시원하고 개운한 느낌이 들어요. 저도 너무너무 시원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샴푸가 거품이 풍성해서 머리 감을 때 부드러워요. 네, 앱솔루트 샴푸 사용하고부터 머리카락이 덜 빠져요. 네, 박유랑님 탈모 예방 향기 짱짱. 네, 탈모 샴푸는 머릿결이 뻣뻣해지는데 앱솔루트 헤어케어는 부드러워요. 네, 맞습니다. 강현수님 탄력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보니까 역시 앱솔루트 헤어케어 인기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요 여러분들 특별한 손님을 모시려고 하는데요, 자칭이에요. 20대부터 30대부터 50대까지 남자들 대표라고 말씀하신 우리 송스타님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스타마스타 송태현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그럼 송타님과 함께 앱솔루트 헤어케어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살펴볼까요? 샴푸, 트리트먼트, 컨디셔너 이렇게 3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귀한 한방 성분을 듬뿍 담았기 때문에요, 충분한 영양 공급으로 건강한 두피와 또 윤기 있는 머릿결을 가꿔줍니다. 앱솔루트 헤어케어는요 기존의 한방 헤어 제품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점이 더 좋아졌느냐, 첫 번째, 한방 성분은요 듬뿍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물 대신 천금, 당귀, 작약을 응축한 자연 한방수를 베이스로 사용했기 때문에 두피와 모발에 영양을 가득 줍니다. 샴푸계의 해모임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탈모 증상 케어 기능성을 강화했는데요. 비단결 같은 머릿결 갖고 싶은 여성분들, 탈모가 걱정이신 분들에게 딱 맞는 헤어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와, 저한테 꼭 필요한 기능이네요. 그렇지요. 또 있습니다. 세 번째, 더 순하고 안전해졌습니다. 논실리콘 처방 및 유해 성분 무첨가로 안심하고 사용해도 좋은 제품입니다. 네 번째는요, 업그레이드된 너무 좋은 사용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맞아요. 샴푸를 하면 부드럽다는 느낌이 들어요. 맞아요. 더불어 상쾌한 느낌을 줍니다. 제 주변 지인분들은 모근이 튼튼해진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송스타님은 튼튼해지셨나요? 아, 쓰셔서? 그런가요? 그러면 제가 우리 송스타님의 또 이제 머리를 보니까요, 고민을 한번 들어주고 싶습니다. 저는 바로 탈모가 고민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슬프죠? 당신의 탈모를 제가 고민하는 분들이 요즘에 참 많습니다. 송사님 뿐만이 아니라 여성분들의 탈모도 너무너무 고민하시는 분들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그럼 탈모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탈모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말 모발과 두피의 관리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헤어케어 제품의 선택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거기에 딱 맞는 제품이 바로 애터미 앱솔루트 헤어케어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앱솔루트 헤어라인과 더불어 더 효과 낼 수 있는 제품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앱솔루트 헤어케어의 효과를 더 올려주고 시너지가 낼 수 있는 제품, 짜잔! 애터미 생모단수입니다. 아,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두피 케어 네, 제품인데요. 이미 전 세계적으로 꾸준히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의 후기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을 쓰시게 되면 모발의 양과 그 다음에 모발의 굵기가 좋아지는 걸 팍팍 느낄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제가 한번 뿌려볼게요. 오. 잘 나오네요, 시원하게. 좋은데요? 어때, 어떤 느낌이세요? 시원하죠? 생모단수는요, 뿌리는 즉시 즉각적으로 여러분들이 시원한 느낌을 줄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두피에 열을 내려주게 되면 탈모 예방에 아주 좋습니다.
제 주변에 탈모 방지 샴푸를 사용하면 머리가 뻣뻣해진다고 하던데 건성 모발은 사용하면 괜찮을까요? 애터미 탈모 방지 샴푸는요, 개운한 두피 세정 영역에 초점을 두어 설계되었기 때문에 모발이 다소 뻣뻣해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트리트먼트와 컨디셔너를 같이 사용해 주시면 여러분들의 그 뻣뻣한 머릿결을 조금 더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요. 여기에 또 생모단수를 두피에 뿌려주시게 되면 훨씬 더 건강한 두피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 탈모가 고민이신 우리 송타님을 위해서 집에서 수시로 두피 마사지 할 수 있는 방법 한번 알려드려 볼까요? 모발에도요, 그 헤어 사이클이 있어요. 성장기가 있고 태아기가 있고요, 휴지기가 있어요. 근데 휴지기 때요, 여러분들이 잘 관리를 해 주셔야 탈모가 돼서 다시 모발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또 효과적인 부분. 그래서 3개월에서 1년 정도 쓰시는 게, 샴푸나 이런 두피 케어 제품은요, 3개월에서 1년 정도 쓰셔야 여러분들이 효능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단번에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집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집에서 쓰실 때는 가르마를 이렇게 타세요. 그리고 나서 찍찍찍찍 뿌려주시면 이게 액체 타입이에요. 그리고 흐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문질러주세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두피에다 뿌려주시는 거예요. 두피 전용 케어 제품이니까 전체적으로 뿌려주신 다음에 이렇게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눌러주시면 두피 마사지 효과가 있으면서 모근이 튼튼해지고 두피가 건강해지고, 더 중요한 건 혈액순환이 잘 돼야 건강한 모발과 두피가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이 잘 될 수 있게 튕겨주세요. 그리고 나서 드라이어로 꼭 말려주세요. 애터미 헤어드라이어 있어요. BLDC 항공모터가 들어가 있는 드라이어로 말려주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스타일링 하시면 되고요. 집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사용하실 때는 도구를 조금 사용해 주시면 좋은데요, 쿠션 브러쉬예요. 쿠션 브러쉬인데, 예를 들어서 신랑인데 매일 늦게 들어와,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오고 애들 잘 안 봐줘, 이럴 때 스트레스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요, 신랑 머리를 막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세요. 아프지 않게 이렇게 두드려 주시면 또 혈액순환 효과가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두피 마사지 효과를 좀 얻을 수 있다고 하면, 가벼운 손, 그냥 스트레스 받는다, 열이 막 하늘로 올라갈 것 같다 하시는 분들 있을 때 머리를 끄당겨 주세요. 상처 나지 않을 만큼. 그러면 눈이 희번도 떠져요. 희번도 떠지고 혈액순환도 잘 되고, 그러면은 네, 원활하게 되다 보니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송스타님? 시원하세요? 너무 시원해요. 아, 그래요? 네, 자 그럼 이제 앱솔루트 헤어케어를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댓글에 트리트먼트가 먼저인지 컨디셔너가 먼저인지 궁금해 하시는데요. 아, 그쵸.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샴푸를 쓰신 다음에 트리트먼트를 쓰시고 그 다음에 컨디셔너를 쓰시면 이게 순서입니다. 근데 내가 너무 바쁘다 이러실 때는 여러분들이 샴푸 쓰시고 난 다음에 트리트먼트를 쓰시든 아니면 컨디셔너를 쓰시든 내 모발에 따라 써주시면 좋습니다. 그렇다면 트리트먼트와 컨디셔너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네, 많은 분들이요, 그 똑같은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되게 많습니다. 트리트먼트는요, 손상된 모발의 끝을 또 케어해주는 제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샴푸한 다음에 트리트먼트를 먼저 사용해 주고, 컨디셔너는요, 트리트먼트가 공급한 영양분을 한 번 더 그 표면을 코팅해 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모발의 보호와 윤기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저는 여러 개 쓰는 게 귀찮고 아침에 맞아요. 시간이 없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샴푸랑 트리트먼트만 사용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남자분들은 그럴 수 있겠네요. 보통의 여성분들은 롱 헤어나 그리고 이제 머릿결을 조금 예쁜 머릿결 갖고 싶어가지고 헤어살롱에 가셔가지고 뭐 클리닉을 받는다거나 뭐 마사지를 받는다거나 하시는데, 이제는 집에서 여러분들 손쉽게 이 트리트먼트를요 활용하시면 살롱에서 헤어케어를 받고 온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팁을 드리자면요, 아침에 너무 바쁘다 싶을 때는 발라놓고 한 3분 정도만 있다가 헹궈내셔도 좋고요, 내가 일주일에 한번 여유롭게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저녁에 좀 여유가 있다 하시는 분들 20분 정도 머리에 발라놓으신 다음에 헹궈주시면 훨씬 더 효과가 짱짱짱, 건강한 머릿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 좋은데요. 그럼 또 다른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아, 이거는 진짜 저의 꿀팁인데요, 트리트먼트랑
물이랑 1대1로 섞어가지고요. 우선 샴푸 전에 전체적으로 뿌려주시는 거예요. 파마를 해서 염색을 해서 어떤 뭐 열 드라이를 통해서 머릿결이 많이 상한다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그 부분도 맞습니다. 그 원인도 있지만 많은 마찰을 통해서 상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젖었을 때 머릿결이 막 이렇게 부딪히거나 머리 말릴 때 막 이러잖아요. 그럴 때 머리가 손상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트리트먼트랑 물이랑 1대1 섞어서 샴푸 전에 전체적으로 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볍게 샴푸를 하시면 훨씬 더 머릿결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트리트먼트가 손상 모발을 케어해주니 미리 도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네요. 진짜 이거는 꿀팁이에요. 오늘 라이브 어떠셨어요? 네, 좋았습니다. 집에서 항상 쓰던 제품이었는데 이렇게 라이브 방송에 나와서 여러분들하고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댓글 보니까요, 우리 강현수 비듬케어의 좋은 방법 좀 알려주세요. 비듬케어는요, 여러분들이 샴푸를 꾸준히 잘 써야 되는데 저희 그 시원한 쿨감이 들어가 있는 샴푸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스카프케어 그 제품을 써주시면 비듬에 참 도움이 됩니다. 사람의 외모에서 큰 몫을 하는 것 중 하나가 헤어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이 얼굴에 스킨케어에 신경을 정말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만큼 헤어케어에 너무 중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향이 좋아서 어떤 모델이 광고해서 라고 해서 선택해서 쓰고 계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 소중한 나의 머릿결 한 올 한 올을 5년 후, 10년 후를 지켜줄 수 있는 기능을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헤어케어 역시 가장 중요한 기초 케어라는 점을 여러분들부터 아시고 주변 분들에게 꼭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후기자의 선택은 당연히 앱솔루트 헤어케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앱솔루트 헤어케어 제품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우리 박민혜님 헤어케어도 함께 관리해요. 네, 감사합니다. 안녀농님, 동탄호수공원센터, 네, 화이팅. 네, 좋습니다. 네, 유분이 많아서 그런지 샴푸 거품이 잘 안 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야 좋을까요? 인지민 사장님이 질문 주셨는데요. 일명 떡진머리라고 얘기하죠. 많은 사람들이 지성도 갖고 있고 유분도 건성도 갖고 있지만 유분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볍게 샴푸 전에 물을 충분히 묻힌 다음에 가볍게 샴푸를 한 번 더 해주시고 그 다음에 충분한 거품을 많이 내셔가지고 샴푸를 해주신다라고 하면 훨씬 더 깔끔한 네, 샴푸감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머리숱이 많은데 앱솔루트 헤어케어 제품을 사용하면 머리카락이 더 굵어지는 거 아닌가요? 김필규 사장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두꺼워진다라는 느낌을 받는다라는 건 조금 더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요 생모단수를 꾸준히 쓰시게 되면 모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모발의 양과 모발의 굵기가 좋아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굵어진다라고 하는 건 긍정적인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탈모에 관한 고민이 있는데 앱솔루트 헤어케어를 사용하면 탈모 완화에 도움이 될까요? 소유진님께서. 네, 당연하죠. 식약처에서 고시한 탈모 기능 성분과 두피에 열을 내리고 그리고 탈모에 도움이 되는 것은 이미 알려진 한약재들을 다량으로 함유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사용 시 탈모 완화에 완전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방 성분이 건강한 두피를 만드는데 어떤 도움이 되나요? 황임자님, 두피에 열을 내려주고요. 두피에 열이 많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두피가 약해져요. 두피가 약해지면 머리가 또 빠지는 수도 빨라질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두피에 열을 내려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영양 공급을 해주는 성분들을 넣었기 때문에 건강한 또 두피와 모발을 유지해줄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댓글 한번 볼까요? 네, 행복 애터미 TV에서 역시 경험에서 우러나온 라이브 너무 좋네요. 네, 감사합니다. 박순이님, 트리트먼트는 헹굼을 해야 하나요? 당연히 해야 합니다. 깨끗이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껏 그 또 노하우를 통해서 꿀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변의 분들에게 많이 알려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질문에 대한 답변은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제는 마무리할 시간이 왔네요. 네, 여러분 비싸기만 한 헤어 제품 이제 쓰지 마시고요. 아니, 비싼 것도 좋습니다. 비싼 것도 좋지만 애터미 앱솔루트 헤어케어를 관리 한번 해보세요. 제가 자신 있게 권해드리는데요. 저는 지금 제가 만약에 헤어샵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자신 있게 권해드릴 수 있습니다. 또 댓글 한번 읽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아이엠나리님,
빛나는 귀빈님 최고 최고. 저는 왜 저기 학대로 같이 감사합니다. 짜고 치는 거 절대 아니에요. 네, 지금까지 애터미의 바비 스타마스터 한규빈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손 흔들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풍성한 머리로 건강해지세요. 감사합니다.